도전하라 세상을 다 가져라 문수빈 강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날이 너무 덥죠. 이제 완전히 여름입니다. 여름에 날씨가 너무 덥기 때문에 연세 많으신 분들은 될 수 있는 대로 뜨거운 시간은 밖에 나가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요즘에 뉴스에 보니까 진드기 때문에 여러 명이 돌아가셨다 그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조심하면서 여름을 보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날씨도 너무 덥기 때문에 자주 물을 먹고 수분 보충을 해주고 더위에 노출되지 않도록 직장 생활을 하시는데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7월, 8월, 9월 더운 여름을 잘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일하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고 살아있어야 또 오랫동안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본 삶에 집중을 하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바쁜 관계로 빨리 읽어드리고 출근을 하겠습니다. 성공으로 가는 리더십, 모리아 히로시 일본 선생님이 지은 글을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생각해 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사에게 인정받는 비결 10가지. 평생을 살면서 문수빈한테 그래도 조금 인정해주고 칭찬해준 분은 송국헌 사장님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경남원에서 6년 동안 모셨던 송국헌 사장님, 지금 54살이 됐는데 송국헌 사장님은 85 정도 되시거든요. 지금까지도 응원을 하면서 잘해라 항상 그렇게 응원을 해주시는 문자를 보내주시거든요. 그래서 더 열심히 살아가지 않고 있나 송국헌 사장님한테 부끄럽지 않는 그리고 딸 누나한테 부끄럽지 않는 엄마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신을 믿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건 그만큼 배부르고 용기를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내 사소한 그 말 한마디, 칭찬 한마디가 고래도 춤추게 하고 꽃도 춤추게 하고 화초도 춤추게 하는 것이거든요. 칭찬의 한마디를 잊지 말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상사에게 인정받는 10가지 방법 한번 알아볼까요? 첫 번째, 상대방이 자만하고 있는 부분을 칭찬하라. 그리고 부끄럽게 생각하는 부분을 잊도록 하라. 사람마다 자기가 덜쳐내고 싶지 않은 지부가 있는데 그것을 꼭 덜칠 필요는 없습니다. 그 사람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면서까지 서로 인간관계를 맺을 필요는 없거든요. 굳이 밝히고 싶지 않고 말하고 싶지 않고 숨기고 싶다면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이 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자신의 행동에 대해 신경 쓰는 상대방에게는 대의 명분에 입각한 행동임을 자각시키고 자신감을 갖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빈이가 목이 메이네요. 제가 좋아하는 천도 복숭아 옆에 놔두고 지금 한 시간째 안 먹고 있습니다. 딱딱한 복숭아, 천도 복숭아를 제일 좋아합니다. 세 번째, 쓸데없는 일인데도 그만두지 못하고 있는 상대방에게는 나쁜 일이 아니므로 그만두지 않아도 된다는 안심시켜라. 네 번째, 높은 이상의 부담 갖거나 열등감을 갖는 상대방에게는 그 이상의 잘못을 지적하고 실행하지 않는 편이 낫다고 말하라. 다섯 번째, 자신의 명석함을 자만하는 상대방에게는 그의 계획에 관해 언급하지 말고 다른 예를 들어 새로운 기회를 갖게 하라. 여섯 번째, 다른 사람이나 단체와의 제휴책을 진언할 때는 우선 그것이 이쪽의 지위를 높이는 길이라는 것과 상대방에게는 이익이 된다는 사실을 설명하라. 일곱 번째, 위험한 사업을 그만두게 하려 할 때에는 우선 평판에 나쁜 영향을 줄 거라는 사실을 들어 설득하고 또 상대방의 이익에도 기여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들어 설득하라. 여덟 번째, 상대방의 행위를 칭찬할 때에는 다른 사람의 같은 행위를 예로 들고 충고할 때에는 공통점이 있는 또 다른 예를 인용하라. 아홉 번째,
부도덕한 행위 때문에 범민하는 상대방에게는 같은 경우에 처한 사람의 예를 들어 신경 쓸 일이 아님을 주지시키고 명랑한 기분을 갖게 하도록 하라. 또한 실패하여 기운을 잃은 상대방에게는 실패한 것이 아님을 증명하고 기운을 차리도록 격려해 주라. 열 번째, 자신의 능력에 자신을 가지고 있는 상대방에게는 그 능력을 의심한다든지 비방하지 말라. 결단력이 강하다고 자부하는 상대방에게는 판단의 잘못을 지적하여 상대방을 노엽게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계략의 많음을 자부하는 상대방에게는 그 계략의 잘못을 지적하여 상대를 괴롭게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열 가지 사항을 틀림없이 지킨다면 상사로부터 미움을 받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일을 기백이 빠진 알랑그림이라고 멀리에서는 한 조직의 일원으로서 아직도 수련이 덜 되었다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 정도의 일은 지극히 상식적인 수준이고 한비는 한 걸음 더 나아가 다음과 같은 비열한 방법까지 근하고 있기 때문이다. 첫 번째, 상사의 부인이나 애인의 비위를 맞출 것. 두 번째, 상사의 추종자나 측근에게 접근할 것. 세 번째, 상대방의 도략을 충분히 이용할 것. 네 번째, 외부의 힘을 빌려 강하게 압력을 넣을 것. 이렇게 옛날에 한비님은 이 방법을 썼다고 그러네요. 이쯤이면 상사와 부하의 관계도 적대 관계로 전환된 셈이다. 털끝만한 방심도 허락되지 않았다. 한비는 결국 이러한 사실을 예리하게 지적하고 세상 사람들의 축 늘어진 의식에 경종을 울려주려 했던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생각하기 나름인데 성공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경쟁자를 밟고 성공하는 방법이 있는가 반면에 경쟁자와 선의의 경쟁을 하는 경쟁자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몫입니다. 도전하라, 세상을 다 가져라. 이상으로 리더십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